네, 여기가 새마을 양파밭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공사하는 수로 바로 옆에 포장인데요. 와, 이제 여기서 육안으로 봐도 새파란 게 그냥 보입니다. 벌써 많이 올라왔네. 일주일 전에 거름을 주웠더니 이 완전히 얼굴 빛깔이 달라졌어요. 가까이 가볼까요? 이야, 좋으네요. 이야, 좋아요. 좋습니다. 얘는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커졌죠? 우와, 이 줄기 한번 보세요. 우와, 내 손가락만 해. 뭐야, 너는? 어디서 온 거야? 어? 우리가 심은 건가? 여기 비교해 보세요, 옆에 거랑. 얘네가 우리가 심은 거거든요. 이제 막 올라오는데, 이 보세요. 줄기 크기 한번 보세요. 와, 얘랑 얘랑. 줄기 크기가. 이거 뭐야, 이거? 이야, 별일일세, 별일이야. 이야, 좋습니다. 뭘까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이제 죽어가죠? 이게 처음에 심었던 잎입니다. 처음에 심었던 잎이 죽어가고, 이렇게 벌써 새 잎이 났어요, 새 잎이. 좋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죽어가는 거, 이게 옛날에 심었던 거고, 여기 또새 잎이 이렇게 싹싹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도 막 올라오고 있네요. 아우,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 베이비. 여기 잡초는 제가 뽑아주겠습니다. 두꺼워지네. 여기도 잡초 있고. 아, 벌써 많이 컸네요. 이제 뭐 제법 육안으로 봐도 그냥 파랗습니다. 무럭무럭 크거라. 아, 이건 뭐야? 땅콩이 올라오네요. 땅콩이 양파 밭에서. 이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잡초잖아요. 옆에 있는 잡초. 예, 잡초는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잡초의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잡초의 정의. 예, 잡초의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식물이 날 때, 그걸 잡초라고 정의를 해요. 이런 거죠. 양파밭에 내가 양파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땅콩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잡초가 되는 거죠. 땅콩이 아니고. 예, 그래서 잡초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땅콩도 한번 잘 살아보거라, 여기서. 오, 여기도 있네. 바로 옆에도 땅콩이. 옛날에 땅콩을 심었더니, 이런 건 잡초죠. 왁크. 땅콩을 심었더니 땅콩이 쫙쫙 올라가고 있어요, 가끔씩. 야, 여기 우리 두두도 지금 얼굴도 안 들고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아, 두두 멋있다. 두두 세봉. 네. 예, 그동안 우리 채널에서 너무 발라만 집중 조명을 해서 발라만 인기가 좋았는데, 사실은 발라를 도와주고 있는 여기 두두, 그리고 또 우리 운반해주는 무스타파의 공이 아주 큽니다. 우리 축구로 예를 들면 골을 넣는 사람은 발라인데, 사실은 골 넣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거죠. 감독은
도와주는 사람, 골 넣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을 더 칭찬해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골 넣는 사람은 이미 그라운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일단 좋은 영광은 다 누렸죠. 그러니까 감독은 골 넣도록 도와주는 사람, 어시스트 해준 사람을 더 칭찬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진짜 누구 열심히 일합니다. 안! 안! 아, 도도 멋있다. 도도 세봉! 세봉, 세봉, 도도. 방울 토마토. 이야,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오늘 또 아침입니다.
Mustafa! Ataya! Wait.
2,000원에 샀습니다. 2,000원.